요 청결제는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인공수정을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임신인 것 같다라고 하거나 임신 중일 경우에 추천하는 여성 청결제입니다. 보통 자연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언제 임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여성 청결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신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여성 청결제 오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중에 많이 있는 라벤더와 티트리예요. 그리고 호호바, 또는 조조바, 호호바입니다. 자, 이제 이 호호바, 불가리아 라벤더, 그다음에 와일드 티트리, 야생 티트리라고 하죠. 마더 티트리에서 추출을 해요. 티트리가 한 1년 정도에서 채취해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와일드 티트리는 한 1000년, 2000년 정도 된 마더 티트리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잔가지와 잎에서 추출되는 것이 그 마더 티트리, 야생 티트리라고 합니다. 자, 요두 가지 에센셜 오일 이렇게 앞에다 내놨어요. 이걸로 여성 청결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임신 중에 사용하셔도 되는 여성 청결제 만들기입니다. 10ml 공병이에요. 어디까지가 10ml냐면 비커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비커 여러분이 세척하고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이제 여기 직접 브랜딩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 턱이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10ml예요. 이 능선을 넘어가면 10ml가 넘어요. 여기까지, 요 능선 바로 밑에까지가 10ml면은 얘를 2분의 1로 나눠서 보통 밑단이 여기에 있거든요. 요 밑에, 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 가운데 부분 여기까지가 5ml예요. 5ml. 그리고 이 5ml에서 10ml 사이를 2.5ml 이렇게 나눠 놔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등분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5ml니까 끝까지 반 정도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호호바를 채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5ml는 라벤더로 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 2.5ml까지는 와이드 티트리로 채울 거예요. 이렇게 직접 채우게 되면 비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호호바 골든이에요. 자, 호호바 골든 5ml 브랜딩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곳.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디까지냐면 정 가운데까지니까 선까지, 요 위에, 스티커 위에 선까지가 5ml가 되겠죠? 여기까지 채워보겠습니다. 요 턱까지 지금 현재 요 스티커까지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됐습니다. 보시면 스티커까지 채웠습니다. 같이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다음에 2.5ml를 채워야 되니까요. 요 스티커를 요 금이 있는 2.5ml까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2.5ml 네임펜으로 체크한 부분 이렇게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여기 턱까지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불가리아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를 보통 한 2.5ml 정도면은 한 50방울 정도 돼요. 50방울. 일단 50방울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까지가 50방울이에요. 근데 조금 더 넣어야 채워져요. 계절에 따라서 날이 춥거나 따뜻하거나 따라서 이 드롭 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쇼이쇼마다 방울수가 다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50방울 정도가 2.5mm 정도 나오는데 한 3방울 좀더 채우면 3방울 더 넣습니다. 됐습니다. 우선까지 맞췄고요. 여러분들이 이 브랜딩 하는 환경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드롭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내 온도가 여러분이 브랜딩 하는 곳이 좀 춥거나 온도가 좀 낮으면, 어쩌면 딱 50방울 넣으면 딱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와이드 티트리입니다. 와이드 티트리도 50방울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다시 떼서 여기에 딱 10mm에 맞춰서 스티커 있는 요 부분, 요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브랜딩 해보겠습니다. 50방울 넣는데요. 3방울 정도만 더 넣어야 2.5mm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3방울 더 넣습니다. 방울만 더 넣을게요. 네, 됐습니다. 총 10mm 여성 청결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브랜딩 해놓고, 여성 청결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청결제는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인공수정을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임신인 것 같다라고 하거나 임신 중일 경우에 추천하는 여성 청결제입니다. 예. 자, 여성 청결제 만들어 봤습니다.